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 청도군은 제47회 복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9일 오후 3시 우무면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다목적홀에서 이승율 군수를 비롯한 복원소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원 의료비나 및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한 유공민간인 및 공무원 5명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강남면 건강마을 난타동아리 회원들의 난타공연과 우무면 건강마을 마술동아리 회원들의 마술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재우 강사의 기다리는 행복이 아닌 웃으며 만들어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직원 힐링을 위한 색소폰 연주회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올해 복원의 날 주제로 국민 건강보장과 함께 예방하는 건강생활, 당신의 평생 행복을 슬로건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승율 군수는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다시 한번 크게 치하 격려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